병 사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시끄러울 때 촛불 시위에 나가봤거든요. 그때 이제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평화롭고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속으로는 만약에 여기다 미국산 소고기 햄버거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면 먹을 사람도 많을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그 불통, 일방적인 거, 국민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고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이 그걸로 터져 나온 겁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볼 때 여당에서 놓치면 안 될 게 이게 사실은 먹을 거라는 민감한 문제를 터져 나온 거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데 대한 불만이 또 터져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저는 지금 여당을 보면은 너무 진짜 일방적이잖아요. 이런 거가 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 전반적으로 국제사회 분위기나 우리보다 먼저 후쿠시마 방류수의 오염수에 영향을 받는 미국과 캐나다의 태도나 또 우리 스스로도 지금 비슷한 게 IAEA 기준에 맞는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 중에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없지만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꼭 해야 되고 기본적인 방향은 그쪽이 맞다고 보지만 과연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절차에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중시했나. 그걸 보면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맞는 건데 전 정부가 잘못한 거다. 아주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니까 국민들의 마음속 깊은 데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위험하다고들 하니까 수산물 먹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좀 반박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불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야권의 경우에는 대선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는다. 그 당시 광우병 시위는 사실상 대선 불복의 성격이 강했고 지금 현재도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부터 탄핵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대선 불복이에요. 그리고 별로 이슈가 없다가 드디어 좋은 이슈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결국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은 민주당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한테 대선 불복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면 대통령도 야당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피의자니까 못 맞는다 이러면서 대선은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그런 거죠.